안녕하세요. 뭔가이바입니다. 요즘 암호 놀이 챌린저가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집안에서 신나게 놀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요 탁구공 따바총인데요. 예, 탁구공 요거를 신나게 쏠수 있는 요 모터를 장착을 해서 요번에는 목공예 식으로 예, 신나게 놀수 있는 탁구공 따발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탁구공은 이렇게 탁탁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크게 다치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신나게 집안에서 놀수 있는 코로나19의 예, 요즘 암호 놀이 챌린저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준비물은 요 나무 틀, 요번엔 목공이니까요. 그다음에 요 탁구공을 왕창 들수 있는 이런 나무 박스, 그다음에 예, 손잡이, 두두두두두두두 쏠수 있는 손잡이, 두두두두두두두 앞에 뒤에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믹서기에서 뺀 모터 작동이 되나? 예. 믹서기에서 뺀 모터. 그다음에 얘는 그 옷걸이 바퀴입니다. 옷걸이 바퀴에서 뺀 겁니다. 그리고 뭐 가드. 이거 외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 목공이니까 이렇게 많이 복잡하지도 않고. 예,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도 탁구공이 지나가는 길을 싹잘 만들어 줍니다. 네, 이제 모터를 연결해 줍니다. 모터를 그전에 이렇게 탁구공이 지나갈 홀이랑 길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모터를 연결했으니까 가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동을 쓸수 있어. 예, 장착은 잘 됐습니다. 네, 이제 볼 가드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유격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계속 진행합니다. 네. 이제 앞에 총구라기에는 좀 어설퍼 보이지만은 총구를 달아야 합니다. 여기.
당구. 네, 이제 탄창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탁구공 탄창집이. 그래서 원래는 이걸로 하려 했었는데요. 이건 너무 모양이 안 나서 대대적인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따발총이 기관총이 되면은 완전 M2 브라우닝이라고 알죠. 그 MG50 0.5인치 기관총 M2 브라우닝 그런 식으로 될 건데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좀 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뭐할수 없습니다. 예. 좋은 모양을 위해서는. 그래서 탁구공을 딱 이렇게 놓으면은 호로록 내려가서 호로록 빠지는. 다시 탁구공을 놓으면은 이렇게 호로록 들어서 자연적으로 이게 삽입이 되는 약실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력식 탄알 장전식. 쪽쪽쪽. 예. 방열판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방열판을 물통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네, 이것은 장전 손잡이 윗부분 되겠습니다. 장전 손잡이가 두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두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상세 부석들을 스케치를 좀 했고요. 이렇게 쭉 제작을 할 겁니다. 예, 이제 많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이랑, 예, 본체, 예, 조립이랑,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통을 다 완성을 했고요. 요거는 모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외관도 신경을 좀안 쓰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이 리벳 모양도 다 넣었고요. 좀 처음에는 대충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쁜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쪽도 도색은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도색을 해본 건데요. 나무라 이렇게 도색이 잘, 쉽게 안 되네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관 모양을, 원래 모습 비슷하게, 이렇게, 리벳 자국, 또 집어넣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려놓고 잠깐. 여러 가지 부품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방열판은 열었고, 네. 위에, 올려놓으면서 부품을 만든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덮개 원래는 덮개 이게 없는데, 예, 공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덮개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쪽 덮개
어깨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네, 가늠자. 가늠자도 한번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예비로 한번 테스트를, 도색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요. 다 나무를 전부 다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무를 전부 다 깎아서 붙여서, 여러분, 가늠자 세트. 그 다음에 단피 배출 하는 곳. 네, 단피 배출 하는 곳. 그건 여기다가 붙여갈 거고요. 단피 배출 하는 거. 야, 가만있어요. 다음에, 장전 손잡이 세트. 장전 손잡이 세트. 이거를 딱, 잡아당겨서 장전을 하는 거죠. 장전 손잡이 세트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떨어졌네. 여기 갈 거고요. 장전 손잡이 세트. 그다음에 탄창 탄피 들어가는 거. 요거도 다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피, 이걸 뭐라 그러냐? 집어넣는 곳. 단피 인입 가드. 이렇게. 여기다가 부착을 할 거고요. 단피. 가늠쇠 이게 뭐야? 가늠쇠라 그러나? 여기다 딱 놓고, 다음에 이거는 스프링. 뭔지 모르지만 있길래 만들었습니다. 뒤에 부착이 되어 있길래 요거도 뒤에다가 이렇게 딱 꽂는 거고, 그 다음에 장전 손잡이. 또또또또또 자꾸 이렇게 쏘는 겁니다. 또또또또또또. 근데 이건 쏘는 용도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원래 있길래 딱 그대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장전 손잡이는 뒤로 가고 이렇게. 원래 나무로 만들 때는 웬만하면 경도가 높은 나무 그런 걸로 만들어야지 이 중간에 부서지지 않는데요. 예, 그래도 나무는 대충 잘 골랐습니다. 그래서 장전 손잡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달 거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 이거 있고, 아, 스코프. 스코프는 원래, 뭐 이미지 다 뒤져봐도 많이 없던데, 그냥 이뻐 보이라고 다는 겁니다. 스코프. 이렇게 해서 스코프는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코프는 이렇게 놓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총렬. 총렬 끝, 이거에 뭐라 그러지? 이게 소음기라 그러나요? 소음기도 다 깎아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총렬에다가
소음기를 이렇게 딱 끼는 겁니다. 아, 그 전에 이 충렬 캐리어 손잡이 이것도 도색을 하면 이쁠 겁니다. 충렬 캐리어 손잡이 이것도 원래 모양대로 그대로 좀 복사를 해봤습니다. 딱 이렇게 충렬 손잡이 아직 됐고, 그다음에 소염기를 달아야죠. 이렇게 쭉. 충렬하고 이렇게 소염기하고 부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신이 너무 짧아서 원래 소염기 요거 연결해 주는 부분이 요만했는데요. 총신이 맞는 총렬 좀 짧아서 좀 길게 좀 했습니다. 좀 이렇게 다 됐고, 이제 빠진 거 없나? 예, 부착할 여러 가지 시각상 좀 이뻐 보이는 그런 부품들은, 부속들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도색하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아, 이 총은 만들지 말아야지. 아, 부속이 너무 많아, 이게.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냥, 아, 몇 시간씩 걸리고. 전문적으로 이 깎는 기계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 이거. 뭐 부속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려, 이거. 아이고. 다음부터 총은, 이런 모형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제 부품들을 결합을 해줍니다. 저는 강력 본드로 쓰는데요. 강력 본드가 접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인 다음에 드라이기로 바로 말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뭐가 있냐. 빠진 게 뭐가 있나. 아, 부속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되게 많게 느껴져가지고. 쿠폰은 이렇게 달고.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빠진 게 없나?
예, 기본 다 부분 다 조립을 했고요. 이제 도색을 합니다. 도색. 이쪽 아유, 동서남북 잘 뿌리죠. 아, 이제 색은 다 뿌렸습니다. 아유. 아이고. 예, 도색을 다 마쳤고 스쿠프도 달고 해서 마무리 안 된 데 있나 좀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 완성을 다 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장난감 총 만들다가 이게 완전 무기를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다고 진짜 무기는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아니죠. 나무로 만들었는데 뭐 장전도 안 돼요. 장전도 안 되고 발사도 안 되고 다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 그냥 장난감 총을 만들어다가 그냥 모형을 만들어 버렸네요. 비록 100% 다 똑같진 않지만은 특히 이 다리 이 거치대는 그냥 원래 모습이랑 아예 틀립니다. 그리고 일부 예, 부석들도 삭제할 건 삭제하고요. 끼워놓을 건 끼워놓고 예, 또 미관상 좋아 보이는 것을 좀 크게 하고 어떤 거는 작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예, MG 브라우닝 장난감 총 만들기가 완전 모형이 돼버린 그런 거였습니다. 예.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봐야겠습니다.